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돼지 저금통입니다. 돼지 저금통이에요. 이번에 볼 게임은요, 로블록스의 탈출 맵 중 하나인데요. 체육관 탈출하는 그런 점프 맵이에요. 자, 그래서 한번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, 아, 이게 물이 아니라, 이게 보면은 돼지가 운동을 해가지고, 돼지, 아, 돼지라고 하면 안 되지.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. 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, 아니, 근데 이 녀석이 이거 운동을 하다가, 아니, 저거, 운동을 하고서, 다시 사탕을 먹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이거 다 단 것 같았는데. 아니, 저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운동을 안 하고 안 먹는 게 낫거든요. 아니, 운동을 하고 먹어도 좋긴 한데 적당히 먹어야지. 이 녀석이 이거 빨리 다리를 움직여라. 점프를 뛰어. 트레이너가 억지로 운동을 시켰나? 그 단발작용으로 저렇게 이제 보상심리, 난 엄청나게 운동을 했으니까 묵어도 돼 라는 이제 심리로 이렇게 우마우마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운동은 늘 적당히,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, 딱 적당히 힘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뭐 전문적인 운동 선수가 아니니까요. 살을 빼고 싶을 때도 적당히, 너무 괴롭게 하면은 다음날 가기가 싫어지거든요. 운동은 언제나 즐겁고. 엄마야, 깜짝아, 엄마야, 엄마야, 너 깜짝아, 띠용 띠용. 저 사이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, 사이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, 이거 죽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할게요. 좋았어, 지금이었는데. 좋았어, 지금이다. 크으, 좋았다. 자, 이번에는 암벽 등반도 하고요. 이거 전체적으로 운동이 돼가지고 온몸에 이제 군살이 싹 다 빠지고 막 그럴 것 같네요. 펀치백을 피해라. 촥, 샥. 펀치백은 쳐야 되는 건데 왜 피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라고 하니까 피해서 가도록 합시다. 요맨. 아, 저기요. 아유, 바닥에 떨어지면 죽은 거. 저기요. 저 아직 펀치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펀치백을 피한 것밖에 없는데. 아, 너맨. 이거 어떻게. 어떻게 해요? 저 녀석이 딴 데가 있을 때 지금 재빠르게 올라가가지고, 아이고, 이쪽으로 이동을 좀 시킨 다음에 매달리는 게 조금 애매하네요. 아이고, 어떻게 하지? 진짜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피하지? 피해서 가야 되거든요? 아, 위로 올라가면 되려나? 아, 여기 그냥 올라가지는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. 아, 바보. 예스, 맨. 간다. 요가에 온 걸 환영한다. 아, 근데 저 커다란 뚱돼지는 뭐지? 하고 있습니다. 네가 만들어낸 괴물일 것이요.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뚱땡한 돼지가 왜, 아, 빨려 들어간다. 아, 또다시 식도로 들어왔습니다. 역시 먹은 게 많아가서 그런지. 아, 저 친구는 또 왜, 트레이너 친구는 또, 됐다. 단추. 아, 이쪽이 아닌데? 방금 단추길로 좀 왔거든요. 굉장히 대단했습니다. 좋은 그런 거였어요. 잠깐만. 아, 이거 해본 기억 나거든요. 요거 뼈다구의 척추 부분을 밟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아닌 부분을 밟는 거예요. 이렇게 요거 이렇게 탁탁탁탁 타고 올라가 주면은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짜잔, 짠. 식사 중이신 분들은 잠깐 귀를 막아주세요. 네, 여기 이제 거기네요. 대장이네요. 그 뭐지?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을 다 뺏기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나머지 그 찌꺼기들을 흘려보내는 곳, 소화 기간이 되는 곳. 근데 하지만 저는 소화가 되지 않았거든요. 뭐야? 똥 쌌어. 미안하대요. 먹어서 미안하대. 어이가 없다. 자, 얼른, 시간이 없어, 빨리 가보게. 아, 이제 여기 할 수가 없다고. 아, 이런 데는 분명 보통 이런 데 구멍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. 자, 어쨌든 아닌가 보다. 이거 밟는 건가? 뭐지? 여기 젖어서 못 가는 거. 뭐야, 안 젖어. 이거 타고 가는 건가? 뭐야? 뭐 상관없네. 여기, 미끄러지는 거고
딱 있으면 자동으로 앉아지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아 저장하고 가야 돼. 저장하고 가야 돼요. 어? 어 됐다. 아 깜짝아. 짜잔 14탄이요. 오리도 밟아 머리 뿍뿍 머리 밟으면 뿍뿍 소리 나거든요. 럽덕 뿍. 그래서 이거는 저 서핑보드 판때기 밟고 위로 올라가서 뚜둔뚜둔뚜둔 드디어 슬라이드를 타러 왔습니다. 쭉 예이. 아 이거 점프가 귀엽네요. 자 여기는 허들을 넘는 곳이야. 얼른 뛰어넘어. 하하하. 허들 뛸 때 허들을 꼭 안 넘어도 돼요. 쓰러뜨려도 가도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허들을 쓰러뜨리고 하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1등을 못하겠죠. 롱점프를 해야 한다네. 하하하. 묻혔다. 단번에 넘어버렸죠. 와 롱점프 이거 멀리 뛰기는 또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. 재밌었어. 이거 점프 재밌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꼭 해보세요. 두 번 해보세요. 세 번 해보세요. 자, 비행기 안으로 가. 스카이다이빙을 할 거야. 스카이다이빙이요? 이거 낙하산 챙겨가야겠죠? 낙하산 꼭꼭 챙겨가도록 해요 우리. 아닌데 안 챙겨주는데? 아 이거 클릭해서 큰일 날 뻔해. 이 친구가 말하네요. 클릭해서 저거를 갖고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파라슈트 낙하산이거든요. 저기 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낙하산을 딱 풀면 되겠죠? 저기에 정확하게 착지를 해야 돼요. 저기가 딱 보니까 도착지점이네. 지금 미리 놔버리면은 좀 물로 떨어지게 확실하니까 바닥을 보고서 바닥이 응? 저기 물이 아니라 이 파란색이 되도록. 로블록스 얼마나 갓 게임입니까. 스카이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스팀에 나온 옛날도 아니고 하이지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도 시작할 때 스카이다이빙을 하긴 하는데. 아니 로블록스에 스카이다이빙이 있다뇨.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. 여기 좀 더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. 어느 정도 왔는지. 짜잔짠 됐다.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. 짜잔짠 조금만 더 짜잔짠 짠짠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탈출해 라는 로블록스 점프맵이었는데요. 아 이거 진짜 되게 막 금세금세. 여기가 예전에 깼던 맵이라서. 아 그러니까 이 맵을 깬 건 아니고요. 이 맵을 만들었던 제작자가 그 맵을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예전에 깼던 맵이라서 배지가 안 먹어지는 것 같은데 맵을 진짜 금방 잘 바꿔놨네요. 진짜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. 오 예.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체육관 탈출 성공했습니다. 좋았다 낙하산. 예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